예, 위원장님 아침에 지역구 일정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진숙 후보자님, 그 지난 이틀 동안 질의했던 내용들 제가 사실 정책적인 질의를 최대한 많이 섞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드문드문 이진숙 후보자가 어떤 언론 지형을 옳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할지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종합해 보면 너무 중간 과정이 생략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좌파 언론 노조에 장악되었다라는 인식,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바꿔야겠다는 인식, 그런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 방법론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 이랬을 때 인식만 있고 구체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역사적으로도 좀 과격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 뭐 유태인들이 경제계를 장악하고 있다, 아니면 조선일들이 뭐 문제를 일으켰다, 뭐 이런 아주 간단한 세계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가면은 아주 과격한 수단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정권을 넘나들면서 언론에서 갈등이 많았던 이유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어제 참고인 나오셨던 이영훈 기자가 박빙 사장이 좌파와 결탁했다고 생각하신다는 부분을 제가 재차 질의드렸다는 것이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분들을 조롱하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박빙 사장의 취임과 그 다음에 행보들을 많이 비판했지만 만약에 그런 실제로 언론노조 구성원이나 이런 분들도 KBS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보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다면은 오히려 좀 다르게 보이긴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진숙 후보자도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위협, 그 리스크라는 거는 한 언론사의 89% 정도의 구성원 정도, 다른 언론사 한 60% 정도 구성원 정도가 특정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노조의 구성원이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바꾸실지가 아직까지 대안이 없어 보여요. 가가지고 이걸 나중에 일사천리로 어떻게 척결하겠다는 방식이 될지. 왜냐하면 어제 박빙 사장이 좌파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진숙 후보자와 견해를 비슷하게 할수 있는 또는 비슷한 과정을 겪어 오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어떤 해결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방통위원장이 만약 되신다면은 그런 열망을 받아서 움직이실 건지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왜 어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았냐 하면 사실 이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A 공영방송사에는 노조원이 비계약직,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압도적인 인원이 민노총 소속 언론인들 또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방 해결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나 해결이라는 표현이 그러면은 그 비유를 바꾸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냐면 방송통신위원장이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공영 언론사의 사장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그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적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개입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중계를 보시는 국민들도 이사를 제대로 선임한다 그럼 제대로는 무엇인가? 그럼 맞습니다. 지금의 이사진은 예.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실 건 알지만은 제 입장에 봤을 땐 그런 모호성이 오히려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인식을 국민들에 심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군사작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도비닉을 지켜가지고 국민들 모르게 이것을 뭐 추진해야 될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후보자께서 나는 이걸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좀 선명하게 설명해 주시면은 후보자가 왜 방통위원장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국민들이 잘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 계속 리스크 관리 계약 관련해가지고 이제 해명을 하시는데 저는 리스크 관리 계약이 합리적인 계약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시점을 놓고 봤을 때그 당시에는 회사의 경영위기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했어야 된다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가 만약에 당대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인터넷 댓글 여론이 좀안 좋다고 해가지고 네이버에 댓글 다는 애들 좀 쓰자고 하면은 저는 기겁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론을 지금 반전시키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1,500명 가운데 1,000명이 나가고 난 다음에 회사가 뭐 거의 흔들흔들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임원 회의조차도 회사 내에서 하지를 못하고 위협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다른 외부의 장소에서 했던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회사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와중에 회사 올림픽도 앞두고 있고 그해 대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MBC라는 회사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겠는가 그런 방법을 저희는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계약이었다가면 공훈이 대표라는 분이 하셨던 주장, 좀 비상식적인 제안들이 있어가지고 계약을 해제하려고 했다. 이건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런 것들이 사실 경영의 입장에 봤을 때는 첫째로는 제가 봤을 땐 발상이 좀 이상하고, 둘째로 실효적일까 하는 데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런 계약에 따른 이런 수행이 성공적이었다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양쪽의 조건이 좀 맞지 않아서 네. 중간에 그 계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정치를 똑바로 할 생각해야지 국민의 여론을 다른 방법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믿으면은 그때부터 나락가는 거거든요. 사실 최근에 유튜브에 잠깐 올라왔다 내려간 녹취록 중에 보면은 지금 영부인께서 과거에 그 후보자의 배우자 시절 또는 그 이전에 모 인사와 녹취 속에서 부정적인 글이 올라왔는데 한 200개 정도 글을 써서 밀어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으시는 그런 음성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여론에 대해 가지고 가볍게 판단하고 정치를 똑바로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움직이면은 사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방통위원장이 되신다고 하면은 이런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